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우리 스터디 열심히 하시는 동주님이 좀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야기 나누다가 녹화를 하면서 이제 스터디를 안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동주님이 갖고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코딩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어떤 질문이 있는지 또 어떤 그 포텐셜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다도 어떤 솔루션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동주님, 자 시간 아니에요? 새벽 4시라 그랬나요? 3시라 그랬나요? 지금은 2시 반이에요. 사람이 자야 됩니다. 안 자면 승률이 떨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원래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건그 라이너에서 그래스호퍼 파이썬에서 공부해보면서 그 포인트 만드는 함수 쓰면서 약간 그게 파이썬 컴포넌트로 만든 거랑 그다음에 그래스호퍼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컴포넌트랑 정확히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이썬으로 하는 게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 50배 이렇게 차이가 나길래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라이노 커먼도 쓰면서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서 했는데도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느리죠. 때 오케이. 네,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걸 이제 그 라이노 맥립 포럼에다가 질문을 해봤는데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API를 뭐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 API라든가 라이노 커먼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스토퍼 API는 제가 전혀 모르던 API를 하나 쓴 거예요. 그걸 쓰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졌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딱 느꼈던 게 아니 나는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나 라이노 커먼 공부한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언제 저것까지 또 공부해서 이렇게 속도를 또 빠르게 최적화해야 되고 코드를 저런 거 언제 다 공부하냐 이런 막막함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게 저런 API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공부해서 저런 것들을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일단 그거 먼저 이야기하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는 그라스호퍼랑 상관이 없을 텐데요. 제가 그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리면 네. 네. 상관없지 않나?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왜냐면은 그 라이노 파이썬 자체가 원래 그라스호퍼 이전에 있었어요. 예, 이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몽키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그 파이썬 그 스크립팅 할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어요. 예, 거기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라이노 커먼도 접근이 가능하고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그라스호퍼랑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속도를 비교하려고 이거를 포인트를 지금 5만 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기본 컴포넌트는 109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는데 제가 만든 거는 1.4초가 걸리는 거예요. 이거 코드를 보시면 라이노 커먼을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i.x 해서 이게 라이노 커먼의 포인트에 대한 속성인 값, 그 변수더라고요. 클래스 변수.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 트리도 데이터 구조도 리스트로 액세스해서 적절한 데이터 구조를 저는 사용했다고 했는데도 제가 만든 한계는 1.4초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그 답변을 주신 분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스호퍼라는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받아올 때 여기 타입 힌트를 노 타입 힌트로 받은 다음에 이제 내보낼 때도 이 그냥 i.z 하면은 그냥 플로트로 아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사용자가 일부러 이렇게 gh number라는 이 API를 통해서 이렇게
이걸 캐스팅해야 해야 된다 해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서 내보내면은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일단은 답변 주셨던 것 중에서 답이 또 왔던 게 일단은 그 컴포넌트는 C샵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기본 컴포넌트는 그것도 속도 차이의 이유가 하나일 거고 왜냐 그것이 아이언 파이썬보다 훨씬 빠를 것이고 항상 그리고 또그 다음에 답변 줬던 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노 타입 인트 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빠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스호퍼 API라는 건 이렇게 또 그래스호퍼라는 API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마 이걸 통해서 제가 이걸 또 처음 알게 됐던 게그 데이터 트리 구조, 그래스호퍼만 트리 구조를 접근할 때 아마 이 API를 또 쓰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좀 막막함을 느꼈었어요. 그 아까 NJ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 상관없다고 하셨던 부분이 이게 맞을까요? 저잘 몰라서 아, 요, 제가. 아, 그, 이거는 맞죠. 이거는 그라스호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일단은 C나 C++ 코어를 만들어 놓죠. 완전 핵심 코어를 만들어 놨을 거야. 라인으로 뜯어보면. 라인으로 폴더에 가보면 있어요. 용량 크고 20몇 메가짜리인 것 같은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걔를 랩핑을 해놓는데, 뭘로 랩핑을 해놨냐면은, 뭐 C샵이라든지, 파이썬으로 이제 랩핑을 해야지, 액세스를 하려고. 아까도 봤을 경우도, 아일론 파이썬보다는 C샵이 훨씬 빠르죠.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지. 아무래도 메모리 타입도 그렇고, 좀더 빠르겠죠.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컴포넌트 자체도 이거를 데이빗 그분이 이제 C샵으로 만들었겠죠. C++로 만들었던지, 어쨌든. 여기 안에서 또 파이썬이 한번 레이어가 더 얹혀지는 거니까 더 느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그라스호퍼에서 지금 캐스트를 일일이 해가지고 하는 속도보다는 캐스트 없이 바로 액세스 커널에 액세스 해가지고 하는 건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518ms 나온 거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뭐이 컨텍스트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학습하는 입장에서 그 친구는 이렇게 앞에서 막 열심히 걸어가지고 저는 이제 가이드를 드는 입장에서 저 멀리서 봤을 때 속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 사실은 그 서비스, 실제 서비스 들어갈 때 아니면은 무슨 게임이라든지 프레임 레이트에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한 컴퓨터가 늦어버리면 나는 다른 것도 같이 느려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델타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컴퓨터에서 1초당 뭐 20프레임 끊으면은 나는 100프레임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으로 다운시켜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되게 중요한 메터가 되는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느리네 하면서 무조건 이걸로 공부해야겠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좀더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시간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막 벌리지 말고 그냥 파이썬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 체크하고 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이제 서비스를 어떤 형식으로 할까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까 약간 이거는 완전히 하드코어 디벨로퍼 하시는 디벨로핑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하다 보면 늡니다. 관점이 들고. 그러면은, 이게, 이 전에 잠깐 또 다른 질문 또 하나 있지 않았나요? 이거 속도에 대한 이야기 했고, 방금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제 의문을 촉발시킨 첫 번째 질문이었고,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 그래스호퍼 API만 보더라도 뭐 이게 그래스호퍼 API도 있고, 뭐 라이노스크립트 신택스 API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까?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허덕이면서 공부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어떤 코어 밸류를 딱 공부해 놓으면 그걸 토대로 내가 그런 새로운 것들 학습하면 될것 같은데 그 코어 밸류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학습하면 될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답변이 좀 됐다는 그 비디오 있잖아요. 그 비디오를 잠깐 한번 틀어볼 수 있을까요? 그 리스트를. 그 유튜브에 가보면은 그 비디오가 있고 그 목차를 누르면 플레이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거. 도움이 됐다는 거. 그거를 한번은 화면이 준비가 되면은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좀 내리신 다음에, 예, 네, 더, 화면 좀더 내려주세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보면 친구가 여기서부터 도움이 됐다 그랬나요? 여기 8번 비디오부터. 네, 그렇죠? 8번부터. 8번부터 이렇게 이제 좀 도움이 됐다 그랬고, 그다음에 또 17번 요거. 네, 17분이랑 그리고 아직 보진 않았는데 이 영상도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오케이. 자, 지금 이 비디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으면 큰 스터디의 그 그림이거든요. 네, 큰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 언어니까 영어에 대한 단어, 기본적인 단어와 그 다음에 문법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단 말이야. 어떤 글이든 간에 막 책이 도서관 가니까 100권, 1000권, 10000권 있어. 그럼 그거에 맞춰서 다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해석하는 도구가 있단 말이죠. 기본적인 단어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단어들까지는 몰라도 유추가 가능하잖아, 리딩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들과 그리고 문법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책을 읽는단 말이죠. 요즘 친구 건축하니까 뭐 건축에 대한 어떤 책들, 이론에 대한 책들,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실기에 대한 책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걸 읽으면서 그한권한 권을 다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읽을 수 있겠죠. 그것만 단어만 알고 어느 정도 문법을 알면. 자,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파이썬을 공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문법을 공부한다는 거야. 그죠? 오형식이면 오형식. 기본적인 문법도 있잖아. 친구, 어떤 파이썬이든 딱 보면 읽혀요? 아직 안 그럴걸요? 이제 네. 이제 스토리 시작하셨으니까. 어떤 파이썬, 완전 진짜 새로운 신텍스를 써서 엄청 꽈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보면 다 읽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문법을 아는 거야. 그렇잖아요. 문법을 어느 정도 알면은 어떤 센스가 생기냐면은, 아, 이거 분명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저렇게 하겠지라는 기본적인 그런 센스가 좀 생겨요. 예. 그리고 지금 단위에서는 뭘 공부하냐면은, 그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랑 라이노, 그러니까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라이노 커먼을 좀 공부하세요. 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를 일단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를 좀 파야 돼. 그게 나중에 기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인가 어느 비디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친구한테 맞춰서 좀 설명해 드리면, 가장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어떻게 보면 파이썬 정말 쉽거든요. 정말 쉽고 많이 사용되고, 그만큼 많은 예제가 있고, 많은 트러블슈팅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선택을 한 거고, 파이썬의 문법을 조금 공부를 계속,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가지라고. 한번쭉 봤는데 다 알아? 아니요? 정말 그럴까요? 몰라요. 두세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시간을 걸쳐서.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군대 가서 일병단 보고, 일병대 보고, 삼병대 보고, 병장대 보면은 언더스탠딩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API를 하나 잡는 거야. 근데 그 API를 이상한 걸 잡지 말고 내가 가장 익숙한 툴, 그 툴에 대한 API를 잡아라.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마야 파이썬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맥스 파이썬도 아니잖아. 시네마 4D 파이썬도 아니잖아. 라이노 파이썬이. 그 말인즉슨 내가 라이노에 익숙하기 때문에 라이노에 썼던 모든 그냥 스크립팅 코딩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라이노를 썼던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클릭하고 뭐 레이어 이렇게 쓰고 막 라인 이렇게 그리고 폴리라인 이렇게 그리고 넙스컵 이렇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알면은 API를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여기 링크에다 달아놓을게요. 제가 라이노 그 문법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라이노 문법은 안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일단은 잠깐만 한번 그 공유를 조금 해드리면은 잠시만요. 티스토리로 볼게요. 티스토리. 잠시만요. 티스토리를 하나 뜯어서. 제가 라이노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포인트에서부터 비례까지 올라가고 또 반대로 또 내려오고. 네. 잠깐만요.
그런 생태계를 이제 인지해 놓고 API 보면 좀더 API 이해가 좀 빨라요. 네. 자, 봅시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제거 화면 보이시죠? 네, 지금 이거 제 네. 유튜브 그 티스토리 링크 인덱싱 한 건데 쭉 밑에 내려보면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C샵 에피소드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두개 비디오 보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는 저기다 올려놨어요. 여기 그 뭐야 인프런에도 강좌로 올려놨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이 라이노에 대한 그 개념 잡기 해가지고 생태계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게 이걸 알면 API가 보이거든요. 어느 프로그램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를 먼저 잡아야 돼. 하나. 내가 마야가 펴는 마야. 저는 3ds Max로 원래 시작했었거든요. 3ds Max는 3ds Max 하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생태계가 이루어졌는지 이거는 제가 옛날에 2010년도 때 한번 만들어 놓은 거고 아니 형님이 가르쳐 달라 해서 이거는 제가 C샵 만들면서 한 거거든요. 이게 문법만 파이썬이나 C샵이랑 다른 거지 이걸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뭘 보냐면은 이걸 보세요. 여기 02번 요 비디오를 보시면은 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구나 알고 그다음에 이게 왜 API랑 연결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제가 이거 링크는 제 유튜브 밑에다가 달아 놓을게요. 이것도 그렇고. 자, 파이썬이라는 기초적인 그 문법을 알고 이게 어디다 적용될 거냐. 우린 건축이면 건축, 도시면 도시 이런 것처럼 우린 파이썬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한 툴이고, 제가 항상 익숙한 툴부터 공부하라고. 익숙한 툴이고 그게 익숙한 게뭘 얘기하는 거냐? 어떻게 지오메트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됐고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안단 말이야. 어떤 명령어가 뭘 하는지 이 명령어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까 그 비디오 보면 좋고요. 그런 관점으로 시네마 4D라든지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다 코딩이 있거든요.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스크립팅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도 다 저런 생태계가 있어요. 제가 사실 어저께는 프리미어로 코딩 좀할게 있어서 제가 막 API 찾아봤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컴포지션이라는 게 있고 시퀀시가 있고 아이템이 있고 다 이런 생태계가 있어요. 그 생태계는 뭘 레프레젠트 하냐면은 이거 내가 파이썬을 안다 하더라도 이 파이썬 갖고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코킹할지 그게 API예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지 그거 API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지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그거 다 API예요. 그런 것들을 알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확 펼치지 말고 하나만 하는 거야. 한 놈만 패는 거야. 한 놈만 패고, 한 놈을 딱 패다 보면은 개념이 딱 잡혀. 어디까지 파냐면, 개발자들 마음이 이해될 때까지 파세요. 아, 이거 개발자들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한 거였구나. 라이너 커먼 요인의 개발자가 이거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느껴질 정도로 파세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단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API 보면 그냥 보여요. 예. 네. 다른 API들을 보면 보여. 예를 들면, 뭐, 마야, 메스크립트를 보든지, 마야 파이썬을 보든지, 아니면은 좀더 로우 레벨로 내려가서, 뭐, 3JS 같은 것들, 그냥 퓨어하게 3D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보여요. 그냥 보여.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친구가, 뭐, 발칸이라든지, 웹 GPU라든지, 웹 GL,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뭐 DirectX 같은 공부해가지고, 진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한번 만들어봐. 거기까지 제가 강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야. 제가 그거까지 보여드릴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봅시다. 제가 여기 만들어 놨을 거예요. 여기. 그 CAD. 우리가 하는 게 CAD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을 CAD라고 하는데, CAD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라이노나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서 스크립트 짜고 그라스호버 플러그인을 만들고 하는 거는 하나의 솔루션이니까 하나하나 프로블럼이라고 보면 이건 아예 그냥 이런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CAD 환경을 만드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지. 예. 라이노 같은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웹젤이나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 그다음에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런 거를 그러면은 내가 개발자로서 개발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부터는 사실 그냥 시간 투자지. 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면 돼요. 왜냐면 한번 끝까지 갔다 왔거든. 쫙 로우레벨에서 상위레벨까지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대충 스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여기서부터 이제 해나가는 거죠. 내가 뭐 컴퓨터 뭐 예를 들면 뭐 머신러닝을 가지고 뭐 활용해서 뭔가 하고 싶다. 아니면 컴퓨터 비전을 갖고 뭔가 하고 싶다. 아니면 좀 확률론적 좀 코딩을 하고 싶다.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쪽에 내가 포커스 해가지고 뭔가 좀 제너레이티브한 뭔가 만들고 싶다. 그런 건 이제 키워드 잡아갖고 탁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 입장에서 내가 열정은 이해하겠는데 한 놈만 파세요. 하나를 깊숙하게 빡 파고 들어가면 그 뒤에 파생되는 게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너무 이제 그 신경 써가지고 하지 말고. 저도 사실 그게 막 시간이 중요할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문이 중요한 의문일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진짜 단순히 의문이었거든요. 왜내 거는 이렇게 느리지? 하는 의문. 그래서 이거 중요한 공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정확히 이제 뭘 공부해야 될지 정확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도 중요는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 디스컬리지 하는 것보다도 약간 이제 되게 방향은 잘 가고 계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동시에 일단은 내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해결되는 지점도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도 있어서 너무 그쪽에 약간 사이드 음식에 너무 포커스하지 말고 그냥 메인 디쉬에 계속 하다 보면은 사이드 디쉬가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저는 엄밀하게 이야기 드리면 데이터 구조로 좀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이터 구조. 데이터 구조가 뭐냐면은, 제가 이것까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비디오 하나만 좀더 보여드리면은, 디스토리에서 뒤로 가가지고, 제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요거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이해가 될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업데이트가 안 된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제 유튜브를 잠깐 가볼게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데이터 구조,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컴퓨테이셔널 그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보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코딩 이 밑에 그 렉처 시리즈죠. 쭉 밑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나도 헷갈리는데 하여 저도 이해합니다. 이게 너무 많다고 정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전 정리해 놓은 데가 있긴 있는데 저도 까먹네. 네, 이거 매번 보는 게 아니니까. 이해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39번이나 40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두 개를 펼쳐보면 39번은 요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원본 비디오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에이전트 베이스라든지 파라메트릭 제너레이티브 이런 거와 관련돼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은 곧 디자인 이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코드를 짜고 파이프라인을 디자인하면 좋은지, 이게 어떻게 디자인 이슈가 연결되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게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의 핵심 기술이야. 이건 어떤 거든 마찬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컴퓨터 관련된 직장에 일을 들어가셔가지고 한 주니어로 1년, 2년 일하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주니어 일하다가 시니어로 올라와서 아키텍처를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전체 구조를 접는 사람이 딱 돼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한 거. 저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잡으니까, 아, 이게 데이터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이쪽을 콜하고, 이건 이쪽으로 몰아넣고,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죠? 이쪽으로 넘기고, 이게 뭐, 뭐든 마찬가지예요. 최적화를 돌리든, 오토메이션을 하든, 인공지능을 하든, 이 필라소피가 있어야지 그 파이프라인 디자인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컴퓨테이션 사고와 파이프라인의 중에서. 컴퓨테이션 사고는 어떻게 보면 코딩되는 흐름이고, 그 흐름을 좀더 뒤에서 멀리 봐서 오케스트라 하는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관점이라는 거고. 이건 좀 어드밴스드 된 거예요. 친구가 자꾸 뭔가 목표를 정하고 싶으면 이걸 정하라는 거지. 주변에 있는, 어차피 그라스호퍼 API 몰라도 되거든요? 안 써요. 전 그라스호퍼 API 몰라요, 전요. 다 까먹었고. 왜냐면 그 세상 안에서만 쓰는 거란 말이야. 좀더 넓게 봐야지.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 국한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나를 배워서 여러 개 어플라이 할수 있는 걸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도 보게 되면은 컴퓨테이션 사고와 파이프라인, 그다음 위계. 위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그 정보의 레이어를 둘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행동. 그다음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이냐. 이 관계성, 릴레이션십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결국 파이프라인 릴레이션십이고 누가 누굴 콜하고 누가 누구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동준님한테 500원을 빌려줬어. 500원을 빌려주고 내가 기억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준님한테 빌려준과 동시에 동준님 스스로가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아니면은 제3의 뭔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500원 빌려주고, 야, 내가 500원 빌려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딩을 한다, 데이터 스트럭처를 짠다라는 건 이런 것들에 대한 위계지수라든지 하나의 어떤 그 구조만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안한 상태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야기하면 되게 산으로 가거든요. 되게 산으로 가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코딩을 하지 않는, 제가 그럴 거예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는 사람들, 코딩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게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생각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상상력으로, 예를 들면 내가 스노우보드 수영하는 거를 이렇게 될 거라는 상상을 가지고 누굴 가르치게 되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걸 해보고, 아,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언어들이 있구나. 그래서 코딩을 깊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펑션 함수도 짜고 클래스도 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코딩을 짜다 보면은 계속 익셉션이 발현이 된다고. 네, 맞아요. 이거 저번 스터디 했을 때 나왔나? 계속 예외 처리가 나오면 그 예외 처리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 만들다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이제 시선까지 뒤로 쭉 빠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비디오다, 이게. 유튜브 비디오가. 그래서 이걸 좀 참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컴퓨테이션 강좌에서 뒤에 있는 것들. 네. 조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뭘 공부해야 될지 알것 같습니다. 친구는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파이썬 계속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가 제일 쉬운 API예요. 진짜 그건 인풋 아웃 그거는 솔직히 API 몰라도 돼. 그거는 데이터 스트럭처 알면 돼요. 뭐 인풋 뭐야? 아웃풋 뭐야? 이거 리스트로 다나? 딕셔너리로 다나? 이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확장해야 될게 라이노 커먼. 라이노 커먼을 이해하면은 이제 C#이라든지 이런 걸 확장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확실하게 배운 다음에 라이노 생태계가 이러하니까 C#에서는 이렇게 풀었구나.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풀었구나. 라이노 생태계도 따로 공부하셔야겠죠? 그 제가 비디오 2개 보여드렸죠? 아까 전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그거에서 풀리 익숙해지세요. 확실히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 디자이너들을 그 스크립팅으로 짜고 데이터 스트럭처로 기술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라이노에서 할수 있는 최선이야. 그 외과는 사실은 제 생각엔 약간 시간 낭비이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좀 유니버설하게 어플라이 할수 있는 쪽으로 공부하는 게좀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도 딱 필요에 의해서 딱 가서 보면 보여요. 네. 어차피 다 사람이 한 거고, 다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로 한 거기 때문에 50% 바쁩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녹화 네. 끊겠습니다. 네.